비겹 춘천내 도화선의 길이와 시간을 재다가 불꽃이 화약에 옮겨붙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죽은 자는 없고 야장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안전하게 방비를 해놓고 하라 하지 않았는가? 그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몇 번의 실험 후 병조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났다고 말입니다. 야장들의 녹도 못 준 지가 꽤 됐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송구하옵니다. 자네가 송구할 게 뭐가 있겠나. 조정이 문제지. 조정이. 내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볼 테니 연구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네. 비격 진천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완성을 해내야 할 것이야. 예, 대감. 전국을 통일한 관백전하는 수십만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전쟁으로 단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총으로 무장한 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감, 저희 관백전하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산포 외관에 살던 외놈들도 싸그리 지들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게 외변이 난다는 조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감, 신명철입니다. 들어오게. 다녀왔습니다. 알아봤는가? 예. 대감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방에도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북선도 예외가 아닐 텐데. 절로 저수한테는 별다른 기별이 없었는가? 예. 전리에게 자비하라고 이르게. 예, 대가. 좌수사 보시게 지금쯤 재정적인 지원이 끊겨 군선을 건조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하네. 이 편지를 받을 쯤이면 일이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정이 좋지 않네. 허나 내 곧 무슨 방도를 낼 것이니 거북선을 건조하는 일은 계속 진행토록 하게. 보내준 설계도는 잘 봤네. 배등에 판자를 덮고 날카로운 송곳을 꽂은 것이며 뱃머리에 용두를 만들어 포혈 자리를 잡은 것은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언젠가 거북선을 직접 볼 날을 고대하겠네.